네,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네, 먼저 이 시간 잠시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이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4명의 학생들과 교사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네, 텍사스주의 뉴델리의 롭 초등학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14명의 어린 학생들과 1명의 교사 등이 총격 사망했습니다. 총격 사건 직후 병원으로 실려간 부상자들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10여 명 이상이 또 부상을 입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상자 중에는 66살의 여성과 10살 어린 여아가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도 잠시 전 전해졌습니다. 총격 직후 학교는 폐쇄됐고 경찰이 긴급 출동해 총기범의 대응, 맞서기를 벌이는 등 초등학교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총격전이 이어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된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 거주 18살 청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600여 명의 초등학생 재학생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사건 발생 이후 오후 2시경 대피한 학생들은 일단 부모들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어린 학생들과 부모들은 충격이 채 가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역시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이 전하는 소식들 USK인 방송이 정리해드립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와 호주 등 4개국 정상 모임 쿼드 정상회담이 끝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일 방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모든 국가의 주권 존중과 영토 보존,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촉구해야 하며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자는 등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쿼드 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 했던 바이든 대통령, 친러 성향의 인도 모디 총리와는 그다지 잘 풀리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친러 성향의 인도 모디 총리와의 회담, 또 친중 성향의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 있어 온도차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 오늘 역시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이 전하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정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미국의 강경해진 대북 노선이 엿보였다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분석입니다. 신문은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한국 순방 마지막 날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를 묻는 말에 헬로, 끝이라는 표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숭두창 감염 사례가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고위급 고문이 유럽에서 열린 광란의 파티에서 전파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밝힌 데 이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동성 간의 성접촉을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인종차별적이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적극적 총격 사건은 61건으로 전년 40건보다 53% 증가했습니다. 2017년 발생 건수 31건과 비교하면 97%나 뛰면서 갑절에 가까워졌습니다. 아마존이 지난 2년간 수익을 견인한 온라인 쇼핑 부분이 줄어들면서 창고 일부를 재임대할 계획이라는 보도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물가 상승 등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이 줄면서 불린 몸집이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뭐? 이거 왜 이렇게 싸? 미주 한인여행사 오픈 기념 터키 8박 9일 투어 $1,699에 모십니다. USKM 방송의 협찬으로 최저 가격에 진행되는 이번 터키 투어. 국내선 비행으로도 이동해 편안히 모시는 여행, 한 번의 여행으로 행복도 함께 드립니다. 최소 7쌍 이상 출발하는 상품, 서둘러 예약하세요. 전화주세요. 808-520-0300 808-520-0300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엔젤 스타디움 매각과 관련해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부패 혐의를 조사받던 해리시드 애너하임 시장이 결국 사임을 표했습니다. FBI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오는 11월 재선을 노리던 해리시드 시장이 최대 100만 달러 선거 자금을 받기 위해 스타디움 매각을 서둘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도 첫 원숭이 두창 관련 사례가 나왔습니다. 환자는 유럽 여행을 다녀왔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집에서 격리 중에 있다는 보도입니다. LA 지역에서도 노조가 결성된 스타벅스가 처음으로 생겨납니다. LA 다운타운 리틀 도쿄 소재 스타벅스가 바로 그곳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 곳 이상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이 노조 결성을 벌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약 20여 곳이 포함되었습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테프트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추돌 사고를 일으킵니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폭발물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사고로 아이들 3명이 탑승했었지만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리버사운티 카운티에서 생후 4개월 된 어린 암컷 강아지 치와와가 목에 화살이 관통된 채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 끝에 강아지는 생명을 건질 수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까지도 10일 후에는 신문과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2세들에게 한국말을 꼭 가르칩시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항상 서지하고 다니다가 영어를 몰라 당황할 때 번호를 누르면 지금 필요한 영어가 나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 구입하시면 50불 상당 권마태 영어책 한 권도 무료로 드립니다. 한글 문제, 영어 문제 모두 해결합시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팔리팔리레디오.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12년 17% 인상된 후 10년간 동일 가격을 유지해왔던 뉴욕시 택시 노조가 현재 $2.5인 옐로우캡 택시 기본 요금을 최고 $2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가솔린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급등 등이 인상 추진의 주된 이유입니다. 한편 현재 뉴욕시 택시 요금은 1분마다 또는 12마일당 이상 0.2마일당 50센트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신고를 할 수 없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명 성인 생존자 보호법이 상원에 이어 주하원도 통과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주의회 통과 시 캐시 호클 주지사도 즉시 최종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공립대학 무상 프로그램 엑스시아 스칼레이십이 저소득층보다 주로 중산층 자녀에게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혜자의 약 57%는 뉴욕시 중간소득 6만 7천 달러보다 높은 연소득 7만 달러 이상인 가정에 속한 학생들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공중전화 부스가 철거됐습니다. 철거된 부스는 뉴욕시 박물관에 전시돼 휴대폰 상용화 이전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한국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가 신속항원 검사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기존의 PCR 검사를 대체하게 되지만 자가검단 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KT 정식 유통, 한국 무제한 인터넷 심카드, 이제 미국에서도 미리 준비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착륙 후 기내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공항에서 따로 심카드 구매로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 전국 20여 개 대리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부 지역 전화 213-700-3366번, 동부 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올 2022년 텍사스주 한 고등학교에서 아마도 세계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노스 텍사스 고등학교에서 올해 졸업생 중 쌍둥이 졸업생이 35쌍이나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새 쌍둥이도 졸업을 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정용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변제니퍼 기자입니다. 남가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시작된 차량 추격전이 애나하임까지 이어지다가 운전자가 즉각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페퍼볼 공격에 잠시 뒤 용의자 검거가 이뤄지는 장면이 생중계로 전해졌습니다.
샌디에고 철라비스타 지역에서 용의 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이뤄진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5번 프리웨이를 따라 도주하던 차량이 당국이 타이어를 펑크내는 스파이크 스트립을 설치해 멈춰섭니다. 이때 용의자가 차에서 하차를 거부하자 경찰이 페퍼볼을 쏘아댑니다. 용의자는 매연탄에 고통스러운 듯 천천히 차량 밖으로 나와 잠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뒤 다시금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가 경찰에 맞섭니다. 이때 경찰견이 차량 운전석에 뛰어들어가 마약류로 보이는 물건을 집어나오고 잠시 뒤 땅바닥에 엎드린 용의자를 향해 달려드는 경관들이 마침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생중계로 방송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뉴욕 맨하튼 워퍼 웨스트사이드 지역 인적이 보이지 않는 가로수길입니다. 보조 체어를 끌며 걸어가는 올해 90살의 할머니 뒤로 한 남성이 뒤쫓아갑니다. 이윽고 남성이 할머니의 핸드백을 낚아챈 뒤 도주합니다. 이에 깜짝 놀란 할머니가 보조 체어를 끌고 쫓아가보려 시도하지만 달리는 젊은 남성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어제 오후 6시 45분경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또 다른 맨하튼 지역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19살 소년이 갑자기 나타난 괴한의 공격을 받습니다. 용의자가 도끼를 쳐들고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 다리와 발 등에 상처를 입은 피해 소년은 병원으로 향했고 경찰은 잇따라 발생한 사건의 용의자들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뉴저지주 뉴워크 공항안 체크인하는 곳입니다. 두 명의 남성이 심하게 말다툼을 합니다. 한 명은 탑승객으로 NFL 전직 선수였던 브랜든 랭글리이고 또 다른 남성은 공항 직원입니다. 체크인하면서 수화물 운반에 사용했던 휠체어가 발단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말다툼을 이어가던 두 남성. 갑자기 랭글리가 공항 직원의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건장한 공항 직원 남성은 이를 피하려 하지만 얼굴을 두세 차례 가격당합니다. 연이은 공격으로 반격에 나설 법도 하지만 반격을 하지 않던 공항 직원은 끝내 연이은 주먹 세례에 쿵 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이 영상이 SNS를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NFL 전 선수 브랜든 랭글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공항 직원은 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현재 경찰도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발생했던 불특정 다수를 노린 총기 난사 사건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뛰었다는 연방수사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2019년부터 총격 자살로 11만 7,183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2021년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의도적 총기 난사 사건은 61건으로 전년도 40건보다 53% 증가했습니다. 2017년 발생 건수 31건과 비교하면 97%나 뛰면서 갑절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공식 집계치로는 연간 최대치이며 범인을 제외하고 사망자만 103명이 나왔고 부상자도 140명에 이를 정도로 참혹한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셈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30개 주에 걸쳐 있으며 캘리포니아 6건, 조지아, 텍사스 각 5건, 콜로라도, 플로리다 각 4건처럼 여러 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총격범은 12세부터 67세까지 연령층이 다양했고 한 명만 여성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안전벨트 부품의 문제로 미국에서 23만 9천 대의 차량을 리콜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미국에서 판매된 일부 현대자동차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할 때 갑자기 부품이 부서지면서 파편에 탑승자들이 다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리콜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의 이 같은 결함으로 미국에서 2명, 싱가포르에서 1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리콜 조치가 취해졌으며 현대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은 2019년에서 22년형 엑센트 차량과 21년에서 23년형 엘란트라, 21년에서 22년형 엘란트라 HEV 또는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등입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3주 전에도 엔진 쪽 연료 공급 호스 결함에 따른 오일 누출로 차량 화재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 판매된 21만 5천 대의 현대 소나타 차량의 리콜 조치도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메모리얼 연휴, 여행길에 나서는 미국인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7년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미 자동차협회가 내놓은 전망치는 올해 메모리얼 데이 자동차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은 약 3,490만 명에 달하고 항공편 이용 미국인은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메모리얼 데이 연휴 자동차 여행객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가솔린 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갤런당 $8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한 연휴 기간 호텔들의 예약률도 2배 이상 늘면서 예약이 매진되는가 하면 이미 숙박비와 항공편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곧이어 오늘 들은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네,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순방 일정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 참석자, 일본에 모였던 일본, 호주 정상 등을 잇따라 만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친러 성향의 인도와 또 친중 성향의 호주, 확실히 온도차가 뚜렷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 우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우크라이나를 입에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에게 양국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 견제 동참 등 보다 강경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말에 인도 모디 총리는 딴청을 피운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언급은 인도 모디 총리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인도가 국방장비나 석유 공급 등에서 러시아와 이미 오랜 관계를 이어왔으며 그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입니다.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모디 총리를 만나 러시아와 관련된 태도 변화를 설득하려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는 평입니다. 물론 백악관의 발표도 예상대로 원론적 수준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이번 일본과 호주, 미국과 인도 등 4개국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인도의 입장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질서 훼손으로 지적하는 문구에 러시아가 직접 거명되지조차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대중정책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호주와의 미중 정상회담은 분위기부터 다소 달랐습니다. 자, 호주에선 앨버니지 총리가 이끈 노동당이 총선에서 제1야당에 오르면서 8년여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주 총선에서는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만큼 중국과의 관계가 변수로 주목됐습니다. 특히 앨버니지 총리는 선거 유세 때 당시 정권의 대중강경론을 비판하기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결성된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았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호주 정상회담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신임 호주 총리에게 바이든 대통령 축하 인사와 함께 개인적으로 매우 알고 싶었다며 친근감마저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국과 호주 간의 정상회담에서 오랜 동맹관계를 더욱 강조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공감대까지 형성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호주 앨버니지 총리는 첫 공식 일정으로 이번 쿼드회의에 참여한 것이 영광이었다며 미국과 호주 양국의 동맹이 지속되고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은 이제 모두 마치고 귀국길 올랐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의 성과와 그 의미 등을 언론들이 집중 조명했는데요.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았던 건 1993년 이후 2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우방이자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과 이 동맹 결속을 다지는 한편 북한 핵 문제와 또 대중국 정책에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일단 미국은 지난 2월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곧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터지면서 외교 안보 역량을 유럽에 집중했던 바이든 대통령. 그렇게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은 미국이 최우선에 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그 속도를 내려는 의도이자 러시아와 중국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한국에서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2박 3일간 매일 만나며 우위를 쌓았고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 공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순방 기간 핵미사일 시험을 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던 긴장된 상황이었지만 한미 확장 억지력 강화와 또 연합훈련 확대 의지를 정상 성명에 담는 등 강력한 대북 경고음도 냈습니다. 이 밖에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대화 호응을 주문하는 강온 양면의 메시지까지 발신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지하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다졌고 현대자동차에선 105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내는 비즈니스 행보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는 언론들의 평입니다. 이어 일본에 머물렀던 2박 3일,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억제를 위한 역내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즉 IPEF를 출범시켰습니다. 물론 7개월 동안 준비 끝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역내 13개국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7개국, 바로 중국 견제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도의 참여까지 끌어낸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IPEF는 이 도수를 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세부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작업 또한 만만치 않고 자칫 실효성마저 떨어지는 추상적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순방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일본과 호주, 인도 정상들과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또 개최됐는데요. 자, 지난 1월 취임 이래 벌써 네 번째 소집된 회의였습니다. 물론 4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동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중국을 정면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협공과 압력에 중국이 즉시 민감하게 반열하는 등 미중 갈등은 가열되면서 앞으로 한국 또한 주요 2개 나라 G2가 인도 태평양에서 벌이는 주도권 다툼의 격랑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미국 내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의 재정 상태 보겠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는 분석도 나온 오늘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오미크론 변이와 바이러스 확산, 인플레이션 심화가 심각한 가운데 그 이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는 미국 내 가정들의 재정 상황이 한때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CNN 방송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조사 결과 미국인 10명 중 7명은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으로 현금 400달러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는 연준이 금융복지를 추적하기 위한 조사를 벌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CNN은 설명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연준의 2021년 바로 지난해 미국 가계경제 웰빙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성인의 78%가 지난해 말까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괜찮다거나 또는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답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뤄졌던 것인데요. 지난해 말까지 이처럼 대체로 사람들은 지역경제를 긍정적으로 봤고 또 새로운 직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았으며 학교 복귀로 인한 부담도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의 일환으로 가상화폐에 손을 대기도 했으며 은퇴가 머지않은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는 미국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연준의 조사 결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까지 드러나 기혼자이거나 또는 중상위층 가정, 심지어 아시아인 또는 백인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보다 높은 재정적 여유와 함께 만족감까지 컸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CNN 이처럼 지난해 가을 수많은 사람들의 재정 상황이 좋았다는 점은 이제 앞으로 미국에 드리워진 현재 경제적 폭풍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 현실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불안정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미기업경제학회가 진행한 지난달 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 중 절반이 넘는 53%는 앞으로 1년 이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최소 25% 수준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불과 몇 개월 전 지난 2021년 말만 해도 미국 내 경제에 대한 기대만 컸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2021년 미국의 출산율 역시 7년 만에 처음으로 다소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베이비붐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 질병통제발센터 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원 잠정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미국 내 여성들은 전년보다 1% 증가한 약 366만 명의 신생아를 낳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신생아 출산율이 증가했습니다. 25살 이상 모든 연령의 여성 집단에서 출산율이 상승했는데요. 웰즐리 대학 필립 레빈 경제학 교수는
이러한 작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저출산을 향한 장기적인 궤도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경제학자들은 건강위기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약 30만에서 50만 명의 신생아 출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레빈 교수는 노동시장의 급속한 회복과 가계지출을 증가시켰던 정부의 경기부양 자금 지원으로 출생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대들의 출산율을 보면 15살 이상 19살 사이에서 6%의 감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비율은 1991년 최고치에 비해 77%나 감소한 것입니다. 인종별로 본다면 비히스패닉 백인과 히스패닉계 여성들은 출산율이 높아졌지만 흑인과 에이시아계 여성들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출생률 바로 상승이 계속될 것인지 여부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인데요. 현재 급격한 물가 상승과 또 아기 분유의 부족 사태는 바로 올해 출산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CDC의 잠정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사망자보다 신생아 수가 약간 19만 8천 명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에이시아 순방, 한국과 일본에서 이어졌던 가운데 불가피하게도 나라의 손님 맞이와 그 여건은 매우 큰 비교가 됐다고 합니다. 일본은 정부 영빈관 아카사카궁에서 백악관 취재단을 안내하던 직원이 다급히 외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동하던 기자들이 궁 입구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길에 바로 바로크 양식 석조 건물과 잘 가꾸어진 정원 등이 나타나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너도 나도 사진을 찍어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랜 세월의 역사를 현장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전 세계 기자들의 감탄이 절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외면했던 윤석열 새 정부는 청와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국방부 청사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 방문,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거나 또는 세면대 옆에는 그 누구 것인지도 모를 치간 칫솔 등이 놓여 있는 등 열악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을 방문했던 전 세계 기자단.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온데간데없는 모습과 또 수많은 세월을 녹인 일본 궁의 모습이 참으로 대조되긴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듯이 오랜 세월이 이었던 청와대가 사라진들 과연 무엇이 바뀔지. 좋았던 좋지 않았던 간에 어찌됐던 점점 더 한국 역사의 모습과 상징 등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들만이 들어서는 한국의 모습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평안하고 건강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